전라북도 전주시 종합경기장에서 지난 20일 제43회 전라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서거석 전북교육감, 정운천 국회의원, 조봉업 행전부지사와 도의원, 시의원 등 내외빈 인사들과 함께 다수의 전라북도 장애인연합회 단체들이 참석해 장애인의 날을 축하하였습니다. 저희 전북교육청도 우리 장애아이들이 아무런 차별 없이 제대로 실력과 바른 인성을 갖추는 훌륭한 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인권이랄지 또 장애인 단체 육성 이런 데 대해서 열심히 저희들이 당사자로서 요구할 것이고 건의하고 그리고 장애인들의 천국을 만드는 데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이날 행사의 식전 공연으로 40여 명의 시니어 모델들과 장애인 모델들이 함께 만들어낸 모델쇼에 이어서 개회 선언, 국민의례, 장애인 인권 선언문 낭독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척수장애인협회 회원들의 휠체어 국토순례 출발식을 같이 응원하는 자리도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패션 모델도 우리 장애인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기부 행사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장애인 날을 맞이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가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무대들이 넘쳐나지만 이렇게 뜻깊고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무대가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복지TV 전북방송이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문화예술 공연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은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43회 전라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통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 통합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고 장애인 인권의식 증진과 동등한 기회와 행복을 함께 누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김영재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1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다목적으로에서 제9회 전남사회복지사 대회를 열고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남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박열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과 사회복지사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위해 묵묵하게 헌신하고 노고를 격려하기에 마련된 이번 행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지역사회 복지신계에 힘써온 유공자 55명에게 표창을 전달했습니다. 복지TV 호남방송 이종혜입니다. 광양제철소와 광양동호암 부지 현장에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방문해 기업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경제 규제 혁신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동호안 단지는 현행 법령상 제철 관련 업종만 들어올 수 있어 2차 전지 등 신산업 투자가 불가했으나 지난해 11월부터 중앙부처의 전남도와 광양시가 여러 차례 제도적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법령 개정을 건의해왔습니다. 이날 한덕수 총리는 신성장 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현행 제도에서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중 입법 예고를 완료해 실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었던 동호암 부지 규제가 해소됨에 따라 2차 전지, 수소 등 신산업 입지 가속화로 광양시의 제도약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정우현입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스포츠 축제인 제18회 전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축전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순천시 팔마체육관과 종목별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남 22개 시군 2천여 명과 경북 선수단 90여 명이 참가해 게이트볼, 배드민턴, 탁구 경기 등 총 9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개회식에서는 경북도가 전남도의 고향사랑 기부제를 응원하며 기부금을 기탁하는 등 영호남의 생활체육 교류와 동독한 상호협력이 돋보였습니다. 순천시는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전남 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전을 시작으로 오는 9월 2023 전남장애인 생활체육대회,
10월 제35회 전남 생활체육대축전 등 3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여인의 모습이 한가로이 느껴집니다. 떨어지는 꽃잎을 줍고 있는 아이들은 평화롭고 행복해 보입니다. 동백나무의 꽃가루 바지를 돕는 동방새는 동백나무의 꽃과 열매를 먹고 살아서 동백나무와는 뗄 수 없는 공생의 관계로 자연 속에서 사랑을 노래합니다. 동백나무를 마치 꽃송이처럼 풍성하게 표현하고 서정적인 감성으로 그려진 작품들은 한국화가 정혜진 작가의 작품입니다. 동백꽃을 제가 그리는 이유는 동백꽃을 처음 봤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나 그 감동받고 또 이거를 한번 표현해서 내가 이렇게 반동받는 그 아름다운 동백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향기와 그 아름다움을 전달해주고 싶어서 동백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많이 했는데 팔마 장애인 문화센터에서 수업했던 것이 굉장히 그 기억에 남고 제가 작품 전시할 때마다 늘 함께 해줬던 모습들 그리고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많이 본인들도 힘든데 저에게 더 위로해주고 그 보답해주는 부분이 너무 감동받고 지금까지도 기억에 너무 선해서 너무 그 제일 그 기억에 남습니다. 정혜진 작가는 순천시 원미의 선정 미술작가상, 전라남도 평생교육관 표창장 미술강사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등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팔마장애인센터에서 오랜 시간 한국화를 가르치면서 정서적 재활에 큰 도움을 주며 그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가장 행복했다고 회상하기도 합니다. 작가의 동백 작품은 20개 농단과 어우러진 20 채색화 특유의 은은한 서정과 함께 한국화의 여백의 미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품 속 동백꽃이 활짝 핀 공간은 작가의 안식처이자 예술로 승화된 상징적 공간이며 동백꽃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모습은 우리에게 휴식과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혜진 작가의 동백꽃은 추운 겨울 진한 녹색의 무성한 잎들 사이에서 피어낸 붉은 꽃처럼 긴 시간 내내 피고 지는 현대인의 삶을 표현합니다. 꽃과 함께 등장하는 새와 인물 등을 통해 삶에 대한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고 있으며 보는 이로 하여금 따뜻한 감성으로 물들이게 합니다. 복지TV 뉴스 배은아입니다.